그 늦다리가 친구라고? 누구야 그 새끼? 오해하지 마요. 집 근처에서 그짓거리를 하고도 오해라고? 지시라뇨.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생 좋아하네. 개나 소나 다 선생이야.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 새끼 전화번호 대. 별일 아니니 날 믿어요. 선생님 찾아가기만 해봐요.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네. 강물은 흐른다. 63 이해경. 술에 취해 기어오는 일이 있을망정 10시를 넘긴 적이 없는 아내가 새벽 2시에 들어왔다. 결혼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10시를 넘겨 귀가한 적이 없는 아내였다. 아내는 술을 즐겨 하는 것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는 여자였다. 그래서 배터리가 나갔거나 휴대폰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곧 오겠지 하며 기다린 것이 그 시간이었다. 10시쯤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전원이 꺼져 있었다. 혹시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여러 번 다시 눌렀지만 마찬가지였다. 시장기가 사라진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유쾌하지 않은 예감이 머릿속을 들쑤셔 먹을 수가 없었다. 생선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끓여놓았던 생태찌개가 식은 지 오래였다. 아내의 회사 동료인 은하 엄마에게 전화를 걸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전자회사에 다니는 아내의 퇴근 시간은 정각 7시로 사고가 났다면 벌써 연락이 왔을 것이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열쇠 구멍에 키 꽂는 소리가 들렸다. 무사히 들어오나 싶은 게 안심이 되면서도 짜증이 솟구쳤다. 째깍거리는 소침 소리가 거슬려 사발시계를 이불 속에 파묻고 열어놓은 안방문 사이로 아내를 엿보았다. 신발을 벗던 아내의 몸이 자빠질 듯 한쪽으로 쏠렸을 때 하마터면 뛰어가서 부축할 뻔했다. 넘어질 듯 다시 일어서는 아내를 보고 나는 혀를 끌끌 차면서 머리까지 이불을 뒤집었었다. 옷 갈아입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양치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잠시 후 이불 속으로 들어온 아내가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몰아눕더니 이내 코를 골았다. 아내가 숨을 내쉴 때마다 감내가 물씬 풍겼다. 아내는 휴대폰까지 끄고 누구랑 술을 마신 걸까? 동료끼리라면 굳이 전원을 끌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정말 배터리가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만약 그렇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모든 궁금증이 일시에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경우의 수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온갖 궁리를 한 끝에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막상 아내의 소지품을 뒤지는 상상을 하자 가슴이 마구 떨려왔다. 가방을 뒤지다 아내에게 걸리면 그런 낭패가 없을 것이었다. 혹시 소변이라도 마려워서 아내가 일어난다면 그런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입이 바싹바싹 탔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내가 덮고 있는 이불을 살살 잡아당겨보고 아내의 눈앞에다 손을 갖다 대고 흔들어 보이며 아내가 깊이 잠들었는지를 확인했다. 그래 놓고도 마땅한 때를 찾느라 검은 방안을 노려보고 있었다. 여간에서 귀가 막힌 바람벽처럼 알람 소리도 듣지 못하던 내가 똑딱똑딱 시계 돌아가는 소리를 세고 있었다. 3시, 4시, 아내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시급한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을 줄을 몰랐다. 그런 중에도 정신은 더 맑아지고 위로 향한 눈동자는 사정없이 굴러다녔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머리는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다. 나는 슬그머니 이부자리를 빠져나와
아내의 가방을 들었다. 침대에서 내려와 까치발로 화상대 위에 놓여있는 아내의 가방을 집어들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거실로 나왔을 때 커튼을 쳐놓은 거실은 캄캄했다. 나는 가방을 더듬거려 아내의 휴대폰을 꺼내 가슴팍에다 대고 배터리가 없기를 기도하며 까맣던 눈을 부릅떴다. 아내의 휴대폰은 배터리가 꽉 차 있었다. 잠시 허탈해진 마음으로 부러졌던 내 눈은 이내 예리하고도 날선 눈빛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밝히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어쩌면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불길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알람 시계가 요란스레 울어대는 소리에 눈을 떴다. 8시가 지나고 있었다. 새벽까지 잠을 설치다가 늦잠을 자고 말았다. 욕실 세면대에 물기가 바싹 마른 걸로 보아 아내는 출근한 지 오래된 듯 했다. 눈곱만 떼어내고 허겁지겁 차를 몰며 시간을 잡아당기기라도 하듯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젠장, 마음은 급한데 신호등마다 걸렸다. 딱 한 번 녹색 신호를 받긴 했는데 유조차가 유턴을 하느라 3차선 도로를 꽉 막아버린 바람에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 그때 내 입에서 평소에 생각지도 않던 말이 툭 튀어나왔다. 아침 술은 하루 망신이요. 마누라 잘못 얻으면 평생 망신이다. 사무실 문을 빠끔히 열고 발소리를 숙이며 들어갔다. 사장이 내 자리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죄송하다고 차가 막혀서 그만 늦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사장이 들은 신용도 하지 않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던 나는 커피를 마실 요량으로 커피 빛이 대로 가려다가 돌았었다. 여전히 건성으로 신문을 넘기고 있는 사장에게 다가갔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사장을 노려보는데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다. 눈을 한번 부라리고 돌아섰다. 성큼성큼 걸어가 종이컵을 꺼내고 커피 믹스를 가위로 막 자르려고 할 때였다. 사장이 언짢아 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웬만하면 잔에다 타 먹읍시다. 종이컵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잖아요. 먹을 전에 커피를 타서 한 모금 마셨다. 커피 맛이 쓴 게 영 뒷맛이 개운치가 않았다. 내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난 어디에 앉으란 말인가. 나는 사장의 속셈이 의심스러워 혼잣말로 구시렁거렸다.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알아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건가. 김 부장, 할 말 있으면 크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냥 혼자 해본 소리입니다. 사장은 뻔히 차 막힐 줄 안다면 서두르면 될 거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어젯밤부터 똘똘 뭉쳐있던 짜증이 순식간에 솟구쳐 올랐다. 사실 아내의 휴대폰 사건만 없었다면 그저 고개를 주워끓였을 나였다. 매번 늦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을 생각할 거면 애초에 종이컵은 왜 비치해 놓았지요? 지금 그냥 넘어가도 될 걸 가지고 괜한 트집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찌꺼리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고개를 숙인 직원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었다. 여태껏 이런 식으로 사장에게 대던 적은 없었다. 정작 대들고 난리를 피워야 했을 IMF 때도 처분만 받았었다. 애면 글면 모은 재산을 다 날려놓고도 책임조차 물을 생각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던 나였다. 아침 식사는 여느 때처럼 계란 프라이였다. 우유 한 잔을 들이키고 힐끔 아내의 얼굴을 살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내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어제부터 거의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아내는 간밤에도 잠을 설치는 것 같았다.
얼굴은 푸석했고 퉁퉁 부은 눈덩이 때문에 작은 눈은 더 작아 보였다. 그날 일 때문에 가슴이 타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자진해서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내의 굳게 닫힌 입술은 여간에서 열릴 것 같지 않았다. 아내의 입술을 노려보았다. 두툼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입술이 아니었다. 삶아서 썰어놓으면 한 접시는 될 만큼 두툼한 게 상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산의 체면에 소인배처럼 대놓고 물을 수도 없고 그냥 묻어줄 수만은 더더욱 없어서 가슴만 탔다. 나는 두어 번 헛기침을 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시니컬하게 물었다. 엊그제 누구랑 술 마셨어? 여고 동상하고요. 담담하게 말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어주기를 바랐던 나는 당황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중요하지도 심각하지도 않다는 암시를 주기를 바랐다. 그랬다면 나도 가슴을 후벼판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스럽게 일단락을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얼른 출근해서 사장에게 커피 한잔 타주며 화해의 모양새를 갖추고 싶었다. 벼랑위를 긋는 듯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을 끝내고 얼른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었다. 애써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내 말끝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다. 근데 휴대폰은 왜 끊어왔어? 아내가 만나는 유일한 동창인 희수는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희수라면 동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을 뒤졌을 때 마지막으로 찍힌 전화번호는 내 것이었다.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럴 때만큼은 반말을 썼으면 좀 좋아. 나의 차이가 많은 내게 늘 경어를 쓰는 아내지만 오늘만큼은 남대하듯 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 곁눈질로 훑은 아내의 메마른 얼굴에는 언짢은 표정이 역력하게 스며 있었다. 출근할 사람 잡아놓고 뭘 꼬치꼬치 캐물어요? 아내의 서슬에 당황한 나는 주춤 물러서며 멍진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거칠게 내려놓은 젓가락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아내는 무척 화가 난 듯 보였다. 또다시 완강하게 다문 입술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시위하는 것만 같았다. 더 이상의 추궁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아내에게 무시당한 느낌으로 이내 의기소침해지고 말았다. 아내가 어깨에 가방을 걸치면서 여고 동창이 동문 카페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해온 거라고 말하고는 다녀오겠다는 말도 없이 현관문을 나갔다. 나는 아내가 사라진 현관문을 망연히 바라보다가 냅다 고함을 질렀다. 강물 좋아하시네. 이거 순전히 사기꾼 아니야? 어? 강폭이 넓은 강일수록 소리가 고요한 건 바다가 가깝기 때문이다. 아내는 내가 바다와 섞이기 직전의 폭넓은 강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마음이 높다며 칭찬을 했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강물이라 여기며 술 마시는 아내의 시중을 잘도 들어왔다. 당신은 꼭 강물 같아요. 속살을 안고 유유히 먼 바다로 흐르는 강물이요. 얼마나 가야 하는지 어느 때 도착할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한없이 낮은 곳으로만 흐를 뿐이지요. 지그시 눈을 감은 아내가 진토닉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내가 고개를 흔들 때마다 어깨까지 지렁지렁 내려온 머리칼이 찰랑거렸다. 거래처 격리사원이었던 아내는 10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를 격의 없이 대했다. 흐르지 않고 정지된 강물은 때로는 호수가 되어 제자리에 고즈넉이 머물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산그림자와 산머리가 이고 있는 흰 구름 두어 자락을 품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강물은 말없이 삼라만상을 무견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2번째 생일날 아내는 이 말을 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리고 잠시 감정을 추스린 뒤에 다시 말을 했다. 내게 강물이 되어줄 사람 어딘가에 있겠지요? 나이 32살이 되었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때였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결혼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굳게 닫았던 내 마음이었다. 그것은 아주 뿌리가 깊은 것이어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시초는 아주 어릴 적부터였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이었다. 입학 통지를 받고 들떠있던 내게 아버지가 돈을 쥐어주며 대문 밖으로 나를 몰아냈다. 밖에서 돌아와 보면 집안 공기가 먹구름에 낀 것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곤 했다. 그날따라 입안에서 굴리던 눈깔 사탕이 왜 그리도 빨리 녹는지 다른 날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설핏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곧이어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가 혁대를 풀어 어머니를 때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졌다. 어머니는 밤새 나를 끌어안고 바들바들 떨며 울었다. 어머니 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눈을 떴다. 아버지가 윗목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가 미웠다. 나에게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로든 여자에게 매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설령 어머니가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당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그 이전부터였을 거라는 생각에 아버지가 두렵기만 했다. 어린 내 눈에 험악스럽게 비친 아버지는 밤마다 꿈에 나타나 힘얽은 눈자위를 굴리며 미친 황소처럼 날뛰었다. 꿈속에서도 어머니는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지만 입술만 달싹거릴 뿐 밖으로 말이 새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의 손찌검은 형에게로 향했다. 형이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미워하자 아버지는 보르상 머리를 고친다며 폭력을 휘둘렀다. 형은 어머니처럼 맞고만 있지 않고 대들었다. 아버지가 지나치게 의심해서 어머니를 나가게 만들었다며 막고함을 질렀다. 술을 입에 달고 살던 아버지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져서 나에게까지 이어졌다. 형이 있는 날은 방패가 되어 주었지만 나 혼자 있는 날은 까무러치도록 매를 맞아야 했다. 형은 어머니를 곧 만나게 될 테니 잘 견디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형의 말을 믿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당신 강물이 되어줄게. 나는 강물을 자처하며 아내를 끌어안았다. 아내의 아픔이 무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어떤 경우라도 아내를 끌어안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김 부장, 우리 같이 일한 지 얼마나 됐지? 출근하자마자 사장이 불렀다. 다 합치면 20년쯤 됩니다. 말을 하고 보니 정말 오래 다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장을 처음 만난 건 구청 토목과 구급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였다. 사장이 넣은 민원을 척척 해결해주며 가끔 술자리에 초대받을 정도로 사장과 가까워졌다. 건설업계 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사장이 나를 친동생이라고 소개하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든든하고 잘난 사장형을 둔 진짜 동생인 양 어깨를 어슬대며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단숨에 넘기며 호기를 부렸다. 그리고 1년 뒤쯤 사장이 2배가 넘은 급여로 스카우터 제의를 하는 바람에
나는 미련 없이 공무원 생활을 접었다. 회사를 위해 모솜처럼 일한 보람도 없이 IMF 때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면서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몰리고 말았다. 나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온갖 인맥을 총동원해서 관급공사 두 곳을 따냈다. 그 일로 곧바로 나를 임원으로 승진시킨 사장이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며 넌지시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위기를 넘겼으니 이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해요. 곧이어 사장은 내 명의로 작은 건설회사 하나를 설립했다. 아무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하던 내게 자금에 대한 부담은 자기가 질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더 많은 입찰 계약을 따기 위해서라는 사장의 말은 이치에 맞았다. 사장의 예상대로 입찰 기회는 그만큼 많아졌고 공사를 따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다. 그때마다 사장은 따로 봉투를 건네며 내 이름값이라며 호방하게 웃었다. 사장은 또다시 그만한 건설회사를 인수했다. 자금 압박으로 부도 직전에 몰렸던 영세한 회사들이 대상이었다. 계약을 성사시키던 날 사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몇 년 뒤에는 반드시 종합건설의 그룹 회장이 될 것이라며 허허 웃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달리 당신은 진짜 사장이 될 거요. 내 어깨를 치며 호기를 부리던 사장은 당장 그룹 총수가 된 듯이 행동했다. 그러나 새로 인수한 회사는 부실 덩어리였다. 상대편에서 교묘하게 사장을 속인 것이었다. 그룹 회장이 될 꿈을 꾸던 사장은 하루아침에 부도를 내고 종적을 감추었다. 사업 규모를 늘려가는 사장을 지켜보면서도 내게 피해가 닥치리라는 의심은 추호도 하지 않았던 나는 망연자실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하얗게 질려 달려왔다. 사장을 찾아야지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안 받아 내조나. 내가 풀 죽은 소리로 말하자 아내는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다. 내 명의로 된 회사이니만큼 모든 책임을 져야 했지만 나는 사장을 원망하지 않았다. 사장의 달콤한 말을 믿고 분수에 맞지 않는 헛된 꿈을 꾼 자신이 한심스럽고 창피하기만 했다. 그러면서도 자금 사정이 이렇게 나빠질 때까지 내게 귀띔하지 않은 사장이 괘씸했다. 결국 혼자 살겠다고 종적을 감춘 일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용서란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선처이기에 나는 도리어 처분을 바라는 신세가 되었다. 아내가 알뜰하게 모은 재산을 한 방에 다 날리고도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빚만 잔뜩 떠안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다. 아내 얼굴을 바로 보기도 민망하여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그 많은 돈을 어느 세월에 다 갚아. 어떻게든 갚아지겠지요. 아내에게 미안하여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애가 없으니 금방 갚을 거예요. 아내가 자식을 입에 올리기는 처음이었다. 오래된 일인데 아내가 아이를 입양하자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그 뒤로 아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던 아내였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는 산부인과에 다녀온 얘기를 꺼냈다. 자신은 불임이니 더는 아이를 바라지 말라고 당부한 다음 날 아침부터 아내는 전자회사에 나가기 시작했다. 아침잠이 많은 아내가 눈을 비비고 출근할 때마다 안쓰러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아이도 못 갖는 주제다 보니 빈둥거리는 게 미안한 모양이라고 비웃었다. 그까지 돈 필요 없으니 아이 하나만 낳아주면 좋을성 싶었다. 그런데 막상 큰일을 당하고 보니 아이가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내가 막노동을 하여 번 돈과 아내가 전자회사를 다녀 번 돈을 거의 빚 갚는 데 썼다.
한 달치 분량의 쌀과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빚을 갚아 나갔지만 빚은 솜새 줄어들 줄을 몰랐다. 그렇게 우리 부부가 빚을 갚기 위해 일하던 어느 날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동안 작은 도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벌였던 모양이었다. 제법 안정을 되찾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사장은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며 같이 일해보자는 제의를 했다. 한 번 당한 만큼 매사가 조심스러웠지만 사장이 빚의 일부를 책임지고 월급도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막노동판을 선전하던 내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다시 한 구성원이 되어 그럭저럭 잘 지냈다. 사장의 냉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몇 년 전부터였다. 나 역시 사장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심경을 애써 숨겨왔던 것이다. 건설공사 발주 제도가 인터넷 전자입찰로 바뀌면서 내 역할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예전처럼 얼굴로 사업을 하던 시절은 이미 흘러간 과거가 되고 말았다. 누구에게 부탁할 일도 술자리도 필요하지 않으니 점점 사상의 뇌리에서 잊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편하게 일할 때도 됐구먼. 어때? 영덕 현상으로 내려가는 게 바닷바람도 쐬고 좋지 않은가? 씁쓸한 표정으로 사장실을 나왔다. 만사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느껴서 커피 한 잔 타주겠다는 미숙임의 호의도 거절했다. 현장 경험도 없는 나를 영덕으로 가라는 게 말이 돼? 그제 끓여놓았던 생태찌개를 데워 저녁을 해결하면서 설마 오늘은 늦지 않겠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날 일을 마무리 짓자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지났어도 아내는 들어오지 않았다.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눌렀지만 컬러링만 반복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막 폴더를 닫으려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금방 갈게요. 또 술 마셔? 어지간히 술을 좋아하는 아내는 생선찌개나 고기 반찬일 때는 여지없이 안주 삼아 반주를 했다. 그때마다 혼자 마시는 술은 맛이 안 난다며 투덜댔다. 아내는 내가 술 친구가 돼주기를 바랐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게 한 잔만 들어가면 배꼽 주변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가려웠다.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움증은 가시지 않았다. 알코올이 분해될 때까지 만사를 제쳐두고 박박 긁어야 했다. 거절하지 못하고 한 잔이라도 마시는 날이면 그 후유증이 너무나 컸다. 살성마저 나빠 면도칼로 긁은 것 같은 자국이 벌겋게 부풀어 올라 진물이 줄줄 흘렸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아내는 주로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특별히 선호하는 술은 없었다. 워낙이 술을 좋아하다 보니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어떤 날은 힘들어서 마신다고 했고 어떤 날은 술 시중을 잘 들어주는 나를 만난 게 행복해서 마신다고 했다. 그렇게 술을 즐겨 했던 아내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온 적도 많았지만 아주 늦거나 휴대폰을 꺼놓는 일은 여태껏 없었다. 아니요, 그제 그 친구랑 커피 마셔요. 늦을 것 같으면 전화라도 좀 주지. 커피를 마신다는 말에 화가 조금 누그러진 나는 어디냐고 물어보려다 말고 너무 늦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 식사 후 커피 타임이겠지. 그렇다면 아내는 금방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얼핏 스친 게 여자들의 차 마시는 자리가 술좌석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아내에게 바깥 일을 하게 한 나의 미혹함을 생각하자 도리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내를 위해 북어국을 끓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러면서도 평소와는 다른 말투로 보아 아내가 어쩌면 또 술을 마시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장소를 물어보지 않고 전화 끊은 것을 후회했다. 장소를 알았다면 아내 몰래 먼 발치에서 여고 동창인 것만 확인하면 그날 일은 없었던 걸로 마무리될 터였다. 꼴에 사내랍시고 못난 짓 드러내 보이기 싫으면 온전히 아내를 믿던가 이도저도 아닌 자신에게 짜증이 솟았다. 째깍째깍 저 연병할 놈의 소리. 애면글면 하다가 간신히 1년 전에 끊었던 담배 생각이 났다. 집 앞 편의점에서 산 담배를 물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넝쿨 장미가 우거진 어둠 속에서 남녀 한 쌍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몸을 숨긴 뒤 담배를 발 뒤꿈치로 비벼 껐다. 사내가 우는 여자의 등을 토닥거리는 폼이 꼭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식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친 것들, 영화를 찍고 있구먼. 사내가 여자의 등을 토닥거렸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로 보아 여자가 우는 것 같았다. 아주 애글복글 하는구먼. 저 옆에 내가 누군지 그 남편을 이잡다 뒤져서라도 이 사실을 확 일러바칠까 보다. 저런 옆에 내일수록 집에서는 현모양처인 양 유난을 떨지 모른다는 생각에 빈정이 확 상했다. 등을 돌려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허공에 날렸다. 왠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에 반쯤 피운 담뱃불을 손으로 꺼 꽁초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시 그들을 보았다. 어둠에 눈이 익자 어슴푸레한 불빛에 그들 모습이 드러났다. 순간 감전된 듯 온몸이 굳어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가 탁탁 부딪혔다. 실눈을 뜨고 남자 얼굴을 유심히 보았는데 늙은이였다. 너무 우스워 하마터면 박상대소할 뻔했다. 이 지경을 목격하고도 늙은이라는 이유로 안도하는 꼴이란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늙은이 앞에 서 있는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수줍게 웃었다. 나는 절로 튕겨지듯 나가려는 발에 잔뜩 힘을 실었다. 현장을 덮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며 섣불리 덮쳐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진도가 더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덮쳐야 발뺌을 할 수 없을 것이었다.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중에도 나보다 훨씬 늙은 놈과 바람을 피우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아 실소가 새 나왔다. 나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를 영감님이라고 놀린 적이 많았던 아내였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당장 이것들을 요절을 내겠다며 한 발을 때려던 찰나였다. 아내가 늙은이에게 허리를 깊이 꺾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늙은이는 꼿꼿하게 서서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고는 성큼성큼 걸음을 떼었다. 마치 아버지가 여식을 대하듯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은 늙은이가 사라질 때까지 아내는 그대로 서서 지켜보았다. 늙은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자 아내는 무너지듯 벤치에 앉아 검은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당최 머릿속이 엉켜서 서 있어야 할지 앉아 있어야 할지 몰랐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평소 아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였다면 벌써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지만 다정한 모습으로 보아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아닌 것이 분명했다. 머리를 감싸고 정신을 수습하려고 애써 방안을 왔다 갔다 했지만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여보, 저 왔어요. 건성으로 침대 모서리에 걸다 앉은 나는 명랑하게 말하는 아내에게 응수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인기척이 없자 아내가 안방문을 열었다. 불도 안 켜고 뭐예요? 아유, 배고파. 어쩌면 저토록 가증스러울 수 있을까? 나는 짐짓 속내를 누르고 뭉치듯 말했다.
저녁인데 밥안 먹고 뭐했어? 그러게요. 그 친구가 극구 사양하지 뭐예요? 그 늑다리가 친구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아내의 목을 닭모가지처럼 비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가슴에서 둥둥 울어대는 큰 북소리가 밖으로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누구야 그 새끼? 방바닥에 붙들린 듯 꼼짝을 못하던 아내가 창문 쪽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아내의 눈밑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나는 아직 상기되어 있는 아내의 뺨을 힘껏 갈겼다. 오해하지 마요. 집 근처에서 그지거리를 하고도 오해라고? 지시라뇨.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선생 좋아하네. 개나 소나 다 선생이야.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세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새끼 전화번호 대. 별일 아니니 날 믿어요. 이런 사태를 벌려놓고 선생이란 작자를 생각하는 아내가 괘씸했다. 나는 실토를 할 때까지 윽박지르고 또 윽박질렀다. 내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아내는 급기야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식탁 위 메모지를 신경질적으로 뜯었다. 아내가 선생이란 작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으며 말했다. 선생님 찾아가기만 해봐요.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네.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불륜 현상을 들킨 게 분해서인지 나를 배신한 게 미안해서인지 알수 없지만 끝까지 안방지기만 한 아내의 행동에 나는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부럽던 눈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아내에게서 어머니가 겹쳐 보였다. 나는 내 강물의 유년을 보고 있었다. 산엽을 타고 내려오는 한 줄기 한 줄기가 고를 내어 실개천을 이루며 강물은 시작된다. 흐르는 동안 여기저기의 실개천 물들이 합쳐지지만 그것은 보태어지는 것일 뿐 결코 새롭게 물갈이를 하지 않는다. 더러는 정지된 듯 보이지만 강물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흐른다. 여느 사람들처럼 내 인생의 강물도 이렇게 시작되었을 터다.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가출, 희망을 보듬고 살았던 형과의 맹세, 선생이란 작자가 던진 돌멩이가 내 강물에 구멍을 내면서 낡은 필름처럼 불편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일종의 방아쇠 효과였다. 강물이 돌을 맞는 순간, 찰나의 시간일지라도 강물의 흐름은 정지되고 만다. 어머니에 대한 근거 없는 아버지의 광기가 나와 형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듯이 나는 아내의 말대로 별일 아니기를 바랐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쳤듯이 아내를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극구 선생을 못 만나게 하는 아내가 수상쩍어 멈출 수가 없었다. 혹시 아내가 선생과의 불륜 사실을 덮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아내가 출근한 뒤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점심때가 다 되어 일어났다. 곧장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구인지를 밝혔을 때 잠시 침묵을 지키던 선생이 굵고 탁한 음성으로 말했다. 학교로 오시지요. 점잔을 떨며 말하는 선생을 당장 요술을 내고 싶었다. 부랴부랴 차를 몰아 교무실에 들어섰다. 대여섯 명의 선생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나는 쉽게 선생을 찾아냈다. 출입문을 등지고 앉은 선생은 막상 내가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내에게 선생에 대한 인상착의를 들은 것도 아닌데 그를 단박에 알아보았다.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 선생 앞에 우뚝 섰다. 나를 본 선생이 손을 내밀며 일어섰다.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닌 선생에게서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허리를 꺾고 넙죽 절을 드리고 말았다. 이런 쏟아새끼,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앞장서는 선생을 뒤따르던 나는 맥없는 손가락을 차례로 분지르며 벨도 없는 놈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했다. 고개를 숙이고 걷던 선생이 돌연 뒤돌아서서 무슨 말을 하려는 성 싶더니 다시 걸어갔다. 선생의 태도가 생각 외로 대담하다는 생각에 당황한 나는 애써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서서 선생을 노려보았다. 선생이 말했다. 이노기가 죄송합니다. 제자라서 불쑥 이름이 튀어나왔네요. 찾아온 용건이 뭔가요? 알잖습니까? 뭘 말이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확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쪽팔리는 일이었다. 벤치에 앉아 담배를 물은 선생이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더니 허공에다 연기를 내뿜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은 선생을 내려다보았다. 하필 이때 선생에게서 형님의 모습이 겹쳐 보일 게 뭐람 뭔가 꼬이는 느낌이었다. 중학교 선생인 형님은 5년 전에 이혼을 했다. 친구에게 보증을 써준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사채를 끌어썼다가 감당을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들이 형수를 협박했다. 그 사실을 안 형수가 형님이 근무하던 학교로 찾아가 수업 중에 형님을 끌어내어 팔을 걷어붙이고 망신을 주었다. 형님은 그날 사표를 냈다. 형님이 선생을 그만둔 것은 학생들 앞에서 선생은 끝까지 선생이어야 한다는 형님의 투철한 직업의식 때문이었다. 요즘 형님처럼 선생이라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교사가 몇이나 될까만 왠지 아내의 담임 선생은 그런 선생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잘못 보았을지도 모르니 빨리 단판을 짓고 가부간의 결론을 내리자며 스스로를 채근했다. 본격적으로 선생을 추궁하려 하자 호주머니에 담배꽁초를 넣으며 선생이 일어섰다. 25년 만에 만난 이녹이 착하고 여린 마음 그대롭디다. 엊그제도 만나서 술 마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노기와 나를 의심해서 온 거요? 그냥 다 말하세요. 질문하지 말고. 왜 이노기 혼자 술을 마시게 하는 거요? 나를 혼내는 것처럼 말하는 선생에게 핑계를 대듯 짓거렸다. 원래부터 술 좋아했어요, 이노기. 그게 다요?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다가 그만 수업에 들어가겠다는 선생을 붙잡았다. 어제요. 왜 집 근처까지 왔었습니까? 행복하게 해줘요, 이노기. 당신을 많이 사랑합디다. 나는 내 어깨를 토닥토닥하는 선생에게 고개를 주워거리다가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왔다. 마포대교를 달리다가 다리 아래로 펼쳐진 한강을 바라보았다. 유유히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명치 끝이 아려와 한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아직 아내에게 강물이 되어주지 못한 건 제자리에 속을 깊게 내리고 있는 강심처럼 내가 단단하지 못한 탓이었다. 회사로 가려던 방향을 틀어 한강 둔치로 들어갔다. 저기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당장 내일부터 아내와 같이 저녁 산보를 하리라. 나는 풀숲에 앉아 담배를 피워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여고생 때 아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그 일로 아내가 가출했다는 것과 그때 담임선생이 아내를 수소문에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문 선생에게 나는 아내가 가출한 이유를 물었다. 아내의 과거를 캐내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아내가 친정과 연락을 끊고 사는 이유와 관련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 선생은 불명예스럽게 퇴직해도 좋으니 차라리 자기 옷을 벗기라며 화를 냈다. 거칠게 담배에 불을 붙인 선생은
그제는 선약에 있어 아내를 못 만났다면서 어제 만난 얘기를 들려주었다.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더니 인옥이가 눈물을 흘립디다. 선생은 아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집 근처 공원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초임 발령을 받자마자 아내 반 담임을 맡아서인지 유독 그때 제자들에게 애정이 많다며 내게 명령하듯 말했다. 여자애 하나 데려다 키우시오. 느닷없는 선생의 제안에 나는 당황하였다. 네, 내일이라도 데려다 줄 테니 키울 거요 말 거요. 아이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인형이랍니까? 그렇게 빨리 구해오게? 그냥 툭 던졌는데 말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길을 가다가도 아이들 소리가 나면 어쩜 꼭 병아리들 같을까라며 넋을 잃고 바라보던 아내였다. 아내는 신혼여행 첫날 밤도 아이를 네다섯쯤 낳겠다며 얼굴을 붉혔다. 그런 아내가 아이를 입양하자고 했을 때 나는 트럭 한 대 분량은 낳을 수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종자도 모르는 나무 새끼를 키우느냐고 면박을 주었다. 아내가 친정과 연락을 끊고 사는 이유가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아들과 관련한 일로 불임이 되었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 다만 그때의 상처를 잊기 위해 지금껏 술의 힘을 빌려야 하는 아내가 안타깝기만 했다. 나는 제자리에 속을 깊게 내리고 있는 강심처럼 흔들리지 않는 아내의 강물이 되리라 결심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당신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엊그제 얘기라면 그만둬요. 내일 우리에게 아기가 생겨. 뭔 그런 농담을 다 해요? 진짠데? 아내가 전화를 툭 끊었다. 가뭇하게 강물을 바라본다. 모난 소약돌, 흐름을 방해하는 바람이며 다닥다닥 붙어있는 물풀들을 요요히 감싸고 강물은 흐른다. 덧난 상처들이 많을수록 강물은 더욱 실팍해져 흐른다. 무수한 실개천을 받아들여 풍요로운 몸집으로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을 담고 싶어 사장에게 현상으로 가겠다는 전화를 했다. 스스로 알아서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력쯤이야 모른 척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아이를 입양하면 나는 아비가 된다. 내일 모레면 50이 다 되어 가지만 아내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돌봐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낯선 영덕에서 신혼을 다시 시작해 볼 것이다. 부끄러운 눈물이 종잡을 수 없이 흘렀다. 주위를 둘러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훔치는 사이 사람들의 뜀박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운동하던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강 둔치를 빠져나갔다. 손을 머리에 얹고 달리는 여자를 마지막으로 한강 둔치 마당은 텅 비었다. 민둥산처럼 피부가 드러난 내 정수리에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후드득 떨어졌다. 나는 붉은 흙탕물을 일으키며 넘실넘실 흘려가는 강물을 지켜보며 비를 맞았다. 올여름 장마가 우렁차게 시작되고 있었다.